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보스타 등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하지만 10월 말 들어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로봇주의 투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로봇 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클로봇이 지능형 로봇 구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9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희망 공모 범위 상단을 추가한 13,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역대 단일 종목 기업 공개 IPO로는 최다 기관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10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10월 28일 월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CMS 역시 AI 로보틱스 전문 기업인데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3D 검사 솔루션을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577대 1의 경쟁률로 역시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일반 청약에서 425대 1의 경쟁률로 증거금을 4조 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역시 상단을 추가한 3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공모금액 약 7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4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두 기업들의 상장 당일 성적표로 인해서 로봇 기업들의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또 주목해볼 만한 로봇 업계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모든 것을 담은 2024 로봇 월드가 개막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서비스형 로봇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 300여 개 참가사 그리고 900여 개 부스로 론칭을 크게 하게 되고요. 또 제조와 물류 서비스 로봇부터 부품과 소프트웨어 드론까지 전시회장에 총 출동한다라고 하니까요. 로봇 산업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주제 만나보시죠. 네, AI부터 정책까지 현재 뭐 뜨겁습니다. 원전주 지금이라도 담자 아니면 지금 너무 뜨거우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담자, 지금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뭐 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는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두셨는데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담자. 그렇다면 박수문 대표님께서는 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산업이 지금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성숙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미래에는 상당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금 SMR 관련된 기업의 뭐 투자 얘기가 좀 나왔죠. 관련된 내용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다면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 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MR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번 연말에 좀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SMR을 4기 정도, 4기 정도를 지금 현재 뭐 발주하겠다, 뭐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어차피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최근에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팩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내용이 이미 지금 현재 시장의 뭐 대정실에서 나온 얘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의 우리가 움직임을 보게 되자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해도 좋은 괜찮다.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목요일날 한국과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방위산업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원전 관련된 내용도 새롭게 대두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 한 주,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박정수의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 원전주 지금이라도 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다 언급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전력 수급 관련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섹터가 이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언급을 드리고 우진도 언급을 드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보송 파워텍도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가라앉고 이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또 들어서는 지난 이제 2022년 시점부터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다시금 또 이제 주저앉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원자력을 핵심 전력 발전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또한 벌써 올해부터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때문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 정도를 언급을 해주셨고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우진이란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죠? 네, 자회사는 이제 우진 엔텍에 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맞아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너무 강한 흐름을 이제 따라잡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수급과 가격 흐름을 따라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우진이란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미 이제 상승력이 살짝 한 4% 정도 나오면서 이제 지난 주가 를 넘어서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내일 정도까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좀 잡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진은 지금 8,490원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돌파가 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를 지금이라도 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원전주가 원래는 정부 정책주로 꽤나 핫했던 업종인데 상반기 이후로 사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3마일 섬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 쪽에 투자가 좀 늘어나는구나라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